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청룡의 지혜와 기운이 시민 여러분 가정에 깃들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민선 8기가 본 궤도에 오르며 큰 어려움 없이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천을 향한 하나된 열정으로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2024년은 민선 8기가 출범하여 반환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이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색깔을 뚜렷이 하고 공약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천의 변화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높은 파도를 극복하여야 하지만 우리 이천 시민이 가진 긍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담대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하여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섭 대천을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일상의 불편을 하나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모체인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의 문을 더욱 두드릴 것입니다. 출산부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까지 공공의 책임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천에 머물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이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며 남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중리지구와 역세권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때로는 속도를 조절할 때도 또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중단 없이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목적지인 새로운 이천을 향해 중단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힘찬 여정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